오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 마음과 영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주여 분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여 주님이 충만케 하시며 충일케 하소서. 주여 주님의 기름 바름을 통하여 주님의 신성한 생명의 공급과 주여 진리를 빛비추시고, 주 예수여 주님 자신의 생명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오주 예수님, 주여 주님 자신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소서.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소서. 주여 당신의 원수, 우리의 원수, 주여 주님의 대적자 마귀 사탄, 주 예수 악한 영들, 또한 그의 더러운 귀신들의 절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여 다시 한번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먼저 무죄갱이로, 그 후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주여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 예수여 이 거룩한 장소를 떠나라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여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 약한 자를 주의 이름으로 결박해 내쫓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또한 주님의 선한 천군 천사들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온 몸은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온 몸은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각 사람이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각 사람이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부흥된 생활, 곧 매일 새로워지는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승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롭게 됨이 매일 아침 신선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가지려면 우리는 아침 일찍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우리의 헤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떠오르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하며, 그럴 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과 교통해야 하며, 주님, 새로운 시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이 저의 생애의 기념이 될 만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침마다 부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여 주님을 접촉하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성령을
체험함으로 주여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여 기도하고 주여 그 말씀을 되새기고 주여 그 말씀을 주여 우리 안에 묵상하여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흡수하고 주여 동화시키고 오 주 예수님 주여 주님 자신을 받아들임으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과 연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주여 주님과 하나 되고 주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여 주님 자신을 온전히 흡수하고 충만하여 주 예수여 주님과 하나 되는 실행을 매일 아침마다 주여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부흥되는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흡수한 후 주여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읊조림으로 주여 묵상하고 기도로 먹고 오 되새김질함으로 주여 주님 자신과 완전히 연합되는 생활을 매일 아침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훈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한 우리의 거듭난 영을 사용하여 성령으로 기도하기 원하고 저 예수님 우리 영을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여 훈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 예수님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주님 자신을 접촉하고 날마다 부흥되는 생활을 할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여 교회 생활과 주여 정말 목양하는 주여 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능력이 우리의 영이 강화되고 충만하고 충실하지 않고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조류를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떠내려가는 주여 지혜인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주여 지체들을 주여 목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께서 정말 이러한 말씀으로 주여 우리를 주여 격려하시고 주여 우리를 일깨우시며 주여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서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먹고 주 예수여 날마다 깨어서 주여 목양하는 생활을 하고 집회 생활함으로 사랑하는 주 예수님 복음을 전함으로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 자신이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은 생명도 어리고 주여 지금은 우리의 모든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고 주여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주여 중단하지 않고 주 예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충익케 하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